나가야 돼요. 오늘 기동님 태어나는데 오늘은 기동님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4일인가 5일 동안 못 감았대요. 나는 못 감겨. 자, 감길게요. 저는 진짜 막말로다가 기동님 엉덩이도 닦아줄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오랜 휴가를 끝내고 집에 간다. 5, 29, 나, 네. 5, 29, 나, 네. 기분 좋은가 봐. 뭐해? 뭐해? 네, 안녕. 와, 태연이다, 이씨. 나는 초록색 빨리 가져왔냐? 왔다. 어? 어, 맞다. 온 것 같아. 우와! 기동입니다! 마썸맨! 마썸맨! 왜 또 가식적으로 마썸맨 뭐야? 컴온! 기분 왜 이렇게 좋아? 뻑큐를 이제 6개월 동안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뻑큐 현수야! 너가 내 모습 많았다. 너 가만히 있어. 이제 우리가 다 환자 이송 처리해줄게. 저기 인수인계 할 상황 좀 일단 말해주고. 인수인계 할 상황? 인수인계 존나 많어. 담백해주고. 일단 1단계 뭔줄 알아? 내 월부터 깎여줘야 돼. 저 월부터 이게 뭐야? 잘 잡아갔어. 젖은 건줄 알았어. 그 인수인계 사항 좀 인수인계 사항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아침 저녁으로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진통제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프다. 너도 같이 보냈어? 아니 너도 왜 거짓골이야? 나도 못 씻었어. 너 머리 언제 감았어? 아침 저녁 식후 30분 양념. 이거 꼭 먹어. 얘가 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억지로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먹어야지.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 한번 먹어보자. 밥부터 일단 좀 내가 먹어. 아, 네네네네. 삼겹살 해줄게, 삼겹살. 저번 밤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야. 먹자. 맛있겠나 보자. 고생했네. 빨래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요리도 해놓고.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어. 그래, 너도 먹는 거야, 밥을 같이? 나 밥 안 먹어서. 그래. 아! 뭐 해드려야 될 거 같은데. 먹어줘, 먹어줘. 아, 안 되겠다. 아, 왜 이렇게 저리지? 천천히 천천히 먹어. 마숙수 불면 어디로? 뭐야 액션이야? 특이사항 있어 인수인계 할 거. 이분 뭐? 기동 특이사항 1번 병원 썰 잘 들어줘야 돼. 아 똑같은 거 오늘 한 15번 정도 말할 거야. 일단 주사바늘 멍 계속 말할 거고. 자 새벽에 12시 1시 2시 3시 계속 와 주사 꽂으러. 이런 거 계속 잘 들어주면 돼. 아 식사 중 그거 있는데 환영. 저기 환영인사 코스. 근데 뭐야? 아 잠깐만 내가 저걸 잊어먹었네. 응 제일 중요해. 준비해봐. 환영인사 코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에 MC를 맡게 된 크리에이터 핫도그TV 정재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팔이 다치신 기동씨를 위해 이제 식중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기동씨께서 가장 보고 싶어하던 무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무대 이승 씨가 춥니다. 루시퍼. 안 차요. 어, 진짜? 아, 아프다, 아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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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다. 아, 진짜 싫어. 부러진다, 부러진다. 간다, 와, 간다, 와, 간다. 아, 나 미치겠어. 아. 너무 아프다. 좀 자야 돼. 이럴 때 좀 누워야 돼 또. 응. 내가 정리 좀 할게요 저희가. 아. 쉬어. 온몸이 피멍이야 지금. 어? 발 발 몇 방 찔렀어 발. 일단 주사 바늘 멍 계속 말할 거고. 주사 영담이구나. 내가 말해. 주사 영담이구나. 아 나 진짜 좀만 쉬어야 되겠다. 네 네. 확인해. 어 나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근데? 뭐 할게. 아 진짜 너무 아프네. 아 나 진짜 너무 아. 몇번 맞은 줄 알아 이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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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았어. 야 현서야. 어? 진짜 아프다니까. 아 뭐가? 뭐가? 아 진짜 아프다니까. 아니 아 뭐가? 딴 얘기 없었어. 뭐가? 주사 알고 있는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돼? 아, 잘 들어야 돼. 그냥 공간. 제 잠기 밝아서 잘 깨가지고 깨면 안 돼. 우리 나가 있어야 되나? 네. 어디로 가요? PC방 가자. PC방? 밥 안 먹었잖아. 네, 밥을 못 먹었어. 아까 기둥님은 챙겨줬는데 우리가 정작 재현이 먹었잖아. 난 안 먹었지. 적당히 먹었어. 아까 먹었는데. 나 저기 PC방에서 뭐 먹을래요? PC방보다 더 좋은 데가 있긴 해. 어디요? 어디 갔는데? 뭐 짜장면 시켜 먹자. 아, 빨리 추우니까 그냥 따라와 봐. 한 끼 줍쇼. 한 끼 줍쇼. 한 끼 줍쇼. 이걸 제이님 목소리, 여기 제이님 집이에요? 어? 아, 왜 왔어? 열어라. 왜 제이님 집 온 거야? 시방 가기로 했잖아요, 우리. 아, 바쁘다가 가네. 제이님 보고 싶어서 왔네. 들어와. 웰컴 제재. 방금 일어나셨죠? 왔어요. 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재열님이 데리고 왔어요. 저 반갑다 냥. 제님 저희가 올라온 건 아니고. 네. 기둥님이 아파갖고 얘 자꾸 나한테 몸을 비비네. 아, 나 근데 알레르기 있는데 고양이. 아까 왜 왔냐고 알레르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냥. 아, 물어. 재열님 잠깐 들린 거예요? PC방 가기 전에? 아니. 여기서 좀 쉬다 가자. 아니 제이님 지금 쉬다 가자고요? 뭐 아니 오늘 집안일 좀 할만했는데 고양이 모래를 갈아대고 형님 카메라 먼저 네. 제이 해놓고 그냥 내려놓고 얘 좀 하세요. 여기 그냥 내 카메라요? 아니 제이야 너가 들어 카메라를? 너가 들고 얘 좀 시켜 원래. 아 그럴까? 내가 시켜라고? 어 물이랑 넣으라고 시켜라고 그래? 저 밖에 물 좀 그럼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에 따라 여기는 원래 이게 법이야. 네. 근데 밥을 먹고 하면 안 될까요? 밥 먹고? 딱 하고 먹는 게 낫다고 좀. 여기 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이거 아 그거 쉬 쉬? 부하 직원들이니까 편하게 시켜. 아이고 좋아 끝이 되세요. 이거 잘하신대 화장실. 제이야 어? 이거 먹었대. 너가 조리 맨날에 안 해준 거 내가 처박아둔 거 있는데 꺼내. 지금 저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요 고양이 아파트를 만들어야 돼. 야 건축업자시네. 인서트 찍어야 되죠? 네. 우리 여기 3시인가 4시쯤 왔는데 4시? 밥이 6시 반에 나오네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오 맛있다. 맛있어요? 이제 나갈까?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네. 다음에 또 놀러와요.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좋아. 엄마 아빠 왔다. 기둥님.
약 먹어야 돼요. 기동아 밥 먹자. 밥을 배고파야 먹지. 아. 기동아. 이놈. 아, 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약 먹어야 돼. 너 진통제 안 먹어.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 진통제 안 먹으면 또 아파. 인수인계 그렇게 받았어요. 양갈비도 갖고 왔어요. 체리 올게서 체리 짜. 양갈비 맛있겠다. 양갈비. 맛있어? 맛있었어요. 초도 맛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맛이? 엄청 잘 먹네. 여기 동그란 표시 있잖아. 이게 뭔지 알아? 항생제 염증 반응 나타나나 간을 넣고 뜯어 살을. 마취할 때 기분이 진짜 좋아. 마약한 것처럼 수술 들어가면 온갖 수술 도구가 진짜 깡패 도구들 같아. 뭔지 알지? 망치랑 맞는 거. 이만큼 입 적당히 있는 것도 아니야. 이만큼 한 장 가득 있어. 됐어요? 그러고 끝났더니 내가 앉아 있고 앉아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양 옆에 아저씨들 두 명 있었거든. 40대 아저씨들. 존나 소리 지르고 있어. 아! 근데 내가 딱 이런 그 소리 듣고 딱 깼는데 너무 아팠고 나도 똑같이 남자 셋이서 소리 지르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파. 간호사 두 명이 나 이제 회복실 밖으로 꺼내주는 거야. 이제 내가 이렇게 위를 딱 봤는데 두 명이 날 보고 웃고 있어. 뭐지 했는데 유튜브 하시죠 이러면서 네 그러고 박살 한 바퀴 돌았다. 아, 몇 바퀴 더 있어? 한 더 바퀴 더 있어? 재밌다는데? 재밌다는데? 그래야 여기가 깁스가 여기까지 있었거든? 3박 4일 동안 한 바퀴 돌았다. 재밌지? 나도 재밌어. 병원 가기 전 과정도 진짜 복잡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러면 이제 그만 아프다고 해? 아무것도. 여기 지금 굵은 바늘 들어가서 여기로 계속 주사를 놨어. 항생제라고 이런 걸 계속 놨어. 그 바늘 하나 미리 뚫어놓고.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주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양쪽 팔로는 더 이상. 그럼 이제 어디로 놔야 되냐면 마지막 남은 게 발이야. 근데 발이 몸에서 주사 놓는 거 중에 제일 아픈 거야.